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백태인 김기정 기자, 중앙일보 기자인데요. 분석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중 취재를 한 거죠. 내놨는데요. 제목이 단독입니다. 따옴표 좋은 사람 없나?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는 김한길 인재 찾아다닌다. 이 의혹은 있었는데 이걸 취재했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1월 말 혹은 다음 달 초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의 대규모 인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느냐며 인재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최근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의 경제계층 유병준과 사회문화 김석호 분과 위원장이다. 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극찬한 통합위 1주년 보고서의 주요 저자들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친전과 함께 각 부처와 당에 배포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인재 영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두 교수도 김 위원장이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누구든지 인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도 분야별로 외부 인사를 접촉하면서 추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순방 전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좋은 사람을 모셔오라며 인재풀을 넓히라는 지시를 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연말 개각을 앞두고 최근엔 인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사람 찾기 행보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온 자리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이 아님에도 국감장을 찾아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팀 신분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윤 대통령과 자주 독대를 하며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한 용산 참모는 이 과정에서 인사추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통합위가 개각의 주요 인재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 문화분과로 나뉘어진 분과위원회엔 주요 학계와 전문가가 배치돼 있다. 여기에 분기별로 운영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더하면 인재풀만 100여 명에 달한다. 여권 관계자는 통합위 위원은 최소한의 검증은 거쳤다라며 윤 대통령이 통합위 활동을 극찬했던 만큼 언제든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앙일보 단독 취재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김한길에 대해서 아니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셨죠. 윤 대통령과 가깝다. 윤 대통령이 김한길의 의중을 많이 반영할 것이다. 독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놓고 좋은 사람 없느냐며 추천을 받고 있다네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원래요. 왜 사람들이 권성동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처음에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면서 내가 윤핵관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윤석열과 가깝 것 같다. 권성동도 그랬잖아요. 이거 싹 문자 깠잖아요. 대통령과 뭐 이런 거. 이게 과시죠. 내가 넘버2다. 장제원이는 또 내가 넘버2야 하는 식으로 뭐 내가 계란 두 개를 까주고 뭐 그래서 반했다 이러면서 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자기가 힘이 쓸리고 세칙 말하면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조직도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과 독대하고 저 사람 그러면 기업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큰 일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참 공천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장관 자리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무슨 좋은 정책을 해서 우리 기업 활동에 좋은 뭐 어떤 걸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군인 사람들을 뭐 좀 봐달라는든지 그러면 대통령 쪽으로는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돼도 또 큰일 나죠.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빨대로 꽂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바이든의 핵심이 누구냐 여기에 빨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싱크탱크에서 그런 거 조사해서 그냥 기업들 거기 또 줄 서고 이래요. 그런 게 로비예요. 미국 대놓고 로비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김한길에 대한 이제 의혹이 그동안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런 제가 추측도 했어요. 김한길은 당 깨고 당 만들고 하는 선수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이 국힘당 이놈들이가 안 되니까. 당 깨고 당 만드는 선수. 선수, 그다음 과거하고도 또 친하니까. 선수한테 좀 자리를 줬어. 그게 이제 뭐 국민통합위원장 아니에요? 그건 전 그렇게 봤거든요.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명분을 줘가지고 뭔가 이게 국힘당을 흔들어서 정계 개편에 이 적임자니까 이걸 어떻게 암중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딱 제가 짱구를 돌렸었는데 대통령은 혹시 그런 뜻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둘이 뭔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그런데 그런 신호는 잘 안 보이고 지금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김한길도 자기가 힘자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의 무슨 막 독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야. 이래가지고 야 기업들, 에? 야 정치할 놈들, 나야 나를 통해야, 에? 모든 길은 김한기야. 이거는 아니겠죠? 저 의심하는 겁니까? 이런 이게 지금 대놓고 주변에 좋은 사람 없냐 인재 추천 받고 김한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앙일보에 지금 취재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해고 돌아다녔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민통합위원장이라면서 좀 걱정되네요. 이거 인재 추천 받고 이러는 거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 이거는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저 당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이 있잖아요. 당에서 만약에 인재가 필요하면 인재 영입위원장과 당대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은 그걸 해소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한 코커스로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 당원들에 의한 공천 제도로 뭐 갈듯이 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내놓듯이 흐물흐물 또 우물쭈물 들어가 버렸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지들이 마음대로 공천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김기현 당대표는 김요한 위원장에 그게 못마땅했는지 당장 자기 측근을 갖다가 새 최고위원회에 또 꽂았더라고요. 그것도 TK 출신을. 그러면서 자기가 그립을 당을 또 확 잡더라고. 그리고 김요한 위원장 지금 빨리 쫓아내려고 머리 굴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공천도 막 꽂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저 김한길도 있냐 이거예요. 그럼 김한길이 꽂은 사람을 공천하고 뭐 이러는 거냐? 의심받습니다. 이거 안 돼요. 예? 이거죠. 그리고 김한길은 신당 창당 뭐 탈당 당 뽀개기 이거에 선수면은 그거를 하면 또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저 배신자들 쫓아내고 진짜 다시 또 신당을 창당하듯이 이준석 같은 놈들 저 유승민 뭐 이런 배신자들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영입해서 당을 꾸린다면 또 그거는 봐줘.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정계 개편도 아니고 뭐 으물으물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자기가 윤핵관인 것처럼 막 광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요 어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은 나한테 줄과 돈 대래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항상 정권의 2인자 3인자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싸움을 처음엔 권성동하고 장제원이 하더니 이제 둘 다 지금 윤 대통령이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한테 이제 독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야 좋은 의미로 정치 구력도 많고 뭐 또 옛날서부터 잘 알고 내가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창당의 이 선수니까 아주 국힘당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 어떻게 한번 한골 탈퇴시키는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독대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이 딴 마음 먹고 김한길이 또 딴 마음 먹고 야 나 힘자랑하면서 야 나야 나 내가 남바투야 이러면서 무슨 실속 차리려고 자기 사람들 막 뒤집고 이거 혹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전력이 별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걱정이 당 창당 당 깨는 건 선수다 이거야. 그러면 그이나 하라 이거야. 그럼 국민의힘을 깨든가. 왜 이거 지금 인재 찾아다니고 왜 이상한 그 사인이 막 나옵니까? 이거 수상한데요. 수상해 이거. 이거 여기에 대통령이 좀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는 섣불리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독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안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당을 그냥 확 깨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김을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물갈이 확 시키는 이런 아주 신당 창당에 준하는 정계 개편 이걸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김한길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 기술만 딱 받으세요. 이 사람한테 인재 추천받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대통령 손해보세요. 조금 걱정이 돼서 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아 참 이 선수인데 이거 보통 구랭이 아니거든요. 아 최명길 꼬실 때도 보면은 야 자기가 다 밝힌 거 아니에요.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아실 텐데 아 이거 선수인데 아 골 아프네.